이번 시간은 페이지 20페이지 보시면 건축 구조의 분류적인 측면부터 자, 건축 구조의 전반적인 특성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성 양식의 연분류는 자, 이것은 건축물의 골조 뼈대입니다. 뼈대가 어떻게 구성되니? 여기 연분류가 구성 양식의 연분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성 양식에서 분류를 했을 때, 건축 구조를 분류했을 때, 구성 양식에서 분류를 하게 되면, 세 가지로 현재 분류를 하고 있죠. 기본적으로 조적식 구조. 조적식 구조라는 것은 조짤조짜 쌀적입니다. 그래서 벽돌이나 블록을 갖다가 조적 구조라고도 하고 또는 식을 뺄수 있네. 아니면 조적조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적식 구조라는 것은 이 벽돌이나 이런 블록 같은 것 등을 뭐 석재 돌이죠. 그래서 이제 벽돌이나 이런 블록 등을 모르타르란 이 접착제로 쌓아 올린 건데 모르타르. 이 모르타르가 이 벽돌이나 블록을 결합하는 결합재료죠. 결합재로 모르타르로 쌓아 올린 구조가 올린 구조가 바로 조적식 구조, 조적조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적조는 그래서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뭐 거기 강도는 뭐 단일 개체 강도, 이런 교착제 이런 모르타르 강도 이제 쉽게 이런 벽돌이나 블록 강도 영향을 주고요. 교착제로의 결합제인 모르타르의 강도 이런 것이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조적조는 행역 수평력이 약하기 때문에 고층 건물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과 같은 이런 저층 건물에 적합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류는 보시면 자, 벽돌 구조나 이런 블록 구조들 벽돌 구조나 이런 블록 구조 뭐 블록은 시멘트 블록도 있고 뭐 ALC 블록도 있겠죠. 이런 석재 돌 구조 이런 것이 바로 조적식 구조에 해당이 되죠. 자, 그런데 이 조적식 구조는 이 모르타르를 이용합니다. 모르타르는 시멘트하고 모래하고 배합해서 물로 반죽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는 습식 구조에 해당이 됩니다. 습식 구조에 해당이 됩니다. 습식. 물을 사용하는 공정을 가진 것을 우리가 습식 구조 이렇게 칭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 보시면 가구식 구조. 가구처럼 짜 맞춘 구조죠. 그래서 이제 비교적 가늘고 긴 부재, 뭐 철제나 이런 목재를 갖다가 뭐 조립 또는 접합해서 만든 구조가 가구식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구식 구조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이제 철제나 목재를 짜 맞춰서 조립해서 만든 구조가 가구식 구조입니다. 그럼 가구식 구조는 이 철골 구조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철골 구조. 이제 철골은 철이 뼈대가 되는 골조가 되는 구조를 철골 구조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을 뭐 강구조 이렇게도 치었네. 철골 구조를 강구조라고도 하고 나무 구조인 목구조가 가구식 구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가구식 구조인 자, 이 구조들은 짜 맞춰서 만든 구조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가구식 구조는 특징이 짜 맞추다 보니까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특징이죠. 공사 기간이 단축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 가구식 구조는 물을 갖다가 사용을 하면 안 되죠. 철이나 목재 물 뿌리면 안 되겠죠. 이것은 그래서 건식 구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건식 구조고. 그다음에 이 가구식 구조는 일반적으로 주의할 점이 이거죠. 풀에는 약하다는 거죠. 자, 나무 풀에 잘 탑니다. 철은요, 900도씨 이상 되면 강도가 제로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내화 구조는 아니다. 하지 견딜 수 있는 구조는 아닌 내화 구조, 비내화 구조, 아닐 빗자.
비리하 구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체식 구조를 보시면, 자, 일체식 구조는 뭐 세 번째 일체식 구조를 다루고 있죠. 접합부가 일체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근이나 철골을 배근 또는 조립해 놓고 이 상태에서 그 부직을 설치해서 우리가 콘크리트를 부어 넣어서 우리가 접합부가 굳어서 일체화가 된 강력한 구조체가 일체식 구조입니다. 그러면 일체식 구조는 접합부가 일체화가 되는 강성이 뛰어난 접합이 일체식 구조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접합부가 일체화가 되는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자, 이 구조들은 먼저 기억하실 것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하고, 자, 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하고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일체식 구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콘크리트는 모르타고 차이점, 시멘트하고 모래만 배합해서 물로 반죽한 모르타르고, 콘크리트는 시멘트, 모래, 자갈이죠. 이것을 세 가지를 배합해서 물로 반죽한 것이 바로 콘크리트죠. 그래서 이 구조들이 일체식 구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일체식 구조는 콘크리트는 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습식 구조입니다. 그럼 습식 구조가 되면 계절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특히 겨울철 동기공사 이런 것은 어렵게 되는 겁니다.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얘들은 콘크리트 굳어서 일체하게 되기 때문에 접합부가 강접합이죠. 접합이 강접합에 해당이 되는 게 접합 강성이 뛰어난 접합부가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얘들은 공사 기간이 긴 것이 특징이 됩니다. 공사 기간이 길어요. 그래서 공사 기간이 길고, 그다음에 자중이 무겁습니다. 자중이 크죠. 자체 무게가 자중이 큰 것이 특징, 일체식 구조의 특징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내하 구조나 내진, 내구진 구조 다 되죠. 우리가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용어 정리에서 뭐 라멘 구조, 내력벽식 플랫스라고 했죠. 자, 보통 이겁니다. 2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있는데, 철근 콘크리트는 철근이란 재료하고 콘크리트 이두 가지 재료를 합성해서 만든 게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됩니다. 그러면 철근은 잡아당기는 힘이 강하죠. 그래서 철근이 인장력을 부담하도록 설계하는 것이고, 콘크리트는 압축력 부담하도록 설계한 기본 원리입니다. 누르는 힘을 콘크리트가 받도록 설계한 것이 바로 철근 콘크리트 구조인데, 그러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라멘 구조가 있고, 이 구조 중에 첫 번째 라멘 구조가 있으면 라멘 구조. 원래 라멘이라는 것은 독일어로 철근 콘크리트라는 의의를 가진 거죠. 그래서 라멘 구조는 이렇게 구성부재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라멘 구조의 개념은, 자, 이렇게 된 겁니다. 구성부재적인 측면을 봤을 때 구성부재가 얘는 기둥이 있는 겁니다. 얘는 철근 콘크리트 기둥이 이렇게 서고요. 기둥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기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수평부재인 보가 설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가 설치가 되는 거예요. 보가 설치되는 것이. 그리고 슬래브 바닥판 이렇게 쳐진 것을 라멘. 원래 라멘이라는 것은 독일어로 철근 콘크리트라는 의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라멘 구조를 골조 구조 이렇게 칭해, 골조 구조라고 칭합니다. 또는 이것을 틀 구조 이렇게도 칭하고, 또는 기둥 보구조 이렇게 칭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라멘 구조가 되는 거예요. 원래 라멘이란 것은 독일어로 철근 콘크리트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만드는 골조가 이런 형태의 골조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보가 있기 때문에 다른 구조에 비해서 층높이가 높다는 거예요. 층높이가 뭐 이걸 층고라고도 하죠. 층높이가 다른 구조에 비해서 높은 것이 특징이에요. 그리고 얘는 하중이 여러분이 슬래브의 하중을 가하면 바닥판에 하중을 가하게 되면 슬래브의 하중이 어디로 되는데? 포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슬래브의 하중이 포로 전달되는 형태가 라멘 구조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엔 이제 내륙벽, 내륙벽식 구조. 내륙벽이라고도 하고 또는 전단벽 이렇게도 씁니다. 그럼 내륙벽식 구조적인 정면은 이걸 전단벽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 내륙벽식 구조의 개념은 자, 구성부재가 벽체하고 바닥판으로 벽하고 바닥판으로 구성된 거야. 철근 콘크리트 벽체하고 바닥판. 그래서 이렇게 되네. 이 벽체하고 벽하고 슬래브 바닥판으로 구성된 것이 바로 벽식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점은 얘는 기둥이나 포가 설계가 안 돼요. 기둥이나 포계 설계가 안 되고 그래서 현재 고층 아파트가 이런 구조로 이루어진 게 내륙벽식 구조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실 거? 그러면 이 내륙벽식 구조, 전단벽식 구조는 그래서 이 포가 없어요. 툭 튀어나와. 그럼 보통 포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슬래브가 있으면요. 포가 이렇게 자르면 포가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밑으로. 이 바닥판이 있을 때 포가 춤이 높이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만큼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륙벽식 구조는 이제 벽체가 다 분담하는 거예요. 수직 하중이든 수평 하중이든 벽이 분담하는 것이 내륙벽식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층높이가 낮출 수가 있는 층고를 낮출 수가 있는 게 얘는 높은데 그리고 이 내륙벽식 구조는 하중이 슬래브의 하중이 작용이 되면 슬래브의 하중이 바로 벽으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벽으로 전달되는 것이 바로 내륙벽식 구조가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플랫 슬래브. 자, 플랫 슬래브 구조는 플랫 슬래브는 무 없을 무자 보량자의 무량판 구조, 평바닥판 구조의 볼을 설계를 안한 겁니다. 그러면 슬래브의 하중이 바로 기둥으로 전달, 포 없습니다. 포가 없이 슬래브의 하중을 바로 기둥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기둥과 바로 맞닿는 거. 이것이 바로 자 플랫 슬래브입니다. 그래서 얘는 포가 없는 거예요. 어지 플랫 슬래브. 대표적인 산풍백과점이 플랫 슬래브 구조입니다. 포가 없으니까 층높이를 낮출 수 있으니까 실내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얘는 알아둘 것이 하중이 자 슬래브의 하중이 작용되면 슬래브의 하중이 기둥으로 직접 전달되는 것이 플랫 슬래브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특징을 간략히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단벽은 행력에 저항할 수 있는 벽을 우리가 전단벽이라고 하죠. 그 측면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보시면 철골 구조가 나옵니다. 현관이나 강판 등을 이벽이나 볼트, 고력볼트, 용접동으로 접합해서 만든 것이 바로 철골 구조, 강구조라고도 칭하죠. 강구조, 철구조, 강구조이기 때문에. 그러면 자, 이거는 철골 구조는 철골로 뼈대가 되다 보니까 적은 단면으로 큰 하중을 만들 수 있죠. 그래서 부재 단면이 작아요. 그렇다 보니까 위에서 하중이 작용되면 자굴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철골 구조의 단점이죠. 그리고 고열에 약하다는 거예요. 900도씨 이상이 되면 인장 강도가 제로 상태가 되니까 우리가 내하적인 구조가 자체적으로 될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하 피복이 필요하다는 것.
이 측면을 우리가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나오죠. 23페이지 하단에. 그러면 쉽게 기둥이나 보나 쓰려고 했던 주뼈대는 철골로 뼈대를 조립해 놓고 이 상태에서 거기에다가 철근을 배근해서 그 부짚에 콘크리트 부어넣어서 만든 게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됩니다. 바로 일체식 구조였죠. 그러면 철골 구조의 단점을 보완해 준 것이 바로 이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내하도 되고 자골 생기지 않습니다. 철골 구조, 내하 구조가 자체적으로 될 수 없습니다. 내하 피복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철골, 철근, 콘크리트는 철근, 콘크리트 피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하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철골에 자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철근 콘크리트로 감싸주고 있기 때문에 자굴도 발생되지 않는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각종 구조의 힘의 전달과 특징에서 현수구조. 현수구조는 케이블로 매단구조가 현수구조가 됩니다. 현수구조. 케이블로 매단구조. 교량에 많이 씁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나라 대비 강한대교가 현수구조로 되어 있죠. 자, 이런 형태가 됩니다. 주탑이 이렇게 있으면 교량을 이렇게 있으면 케이블로 이렇게 매달았죠. 케이블로 이렇게 매달았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작은 주 케이블이고 케이블로 이렇게 매달았기 때문에 케이블에 인장력이 작용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잡아당긴 힘이 작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현수구조인데 그러면 케이블 내부에는 인장응력이 지배적이죠. 그럼 보통 교각과 교각 사이 큰 공간에서 배가 지나가도록 할 때 현수구조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셀구조 나오죠. 셀구조라는 것은 저걸 활용한 겁니다. 고등이나 이런 조개 껍질, 달걀 껍질의 그 곡면을 활용하는 것이 바로 셀구조가 됩니다. 그럼 셀구조는 얇은 두께의 판으로 큰 공간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셀구조의 특징이죠. 그래서 셀구조의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가 대표적인 구조물이 되는 겁니다. 간단히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입체 트러스 구조. 자, 보통 트러스 구조가 있고 입체 트러스 구조가 있는데 보통 목재나 이런 철재를 갖다가 가늘고 긴 부재인 목재나 철재를 삼각형으로 짜 맞춘 형태가 바로 트러스 구조가 됩니다. 그런데 트러스 구조하고 입체 트러스 구조의 차이점은 이 차이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삼각형으로 트러스 구조들은 삼각형으로 짜 맞춘 구조입니다. 삼각형으로.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붕털 만들 때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짜 맞춘 형태도 있고요. 그리고 많습니다. 이런 형태가 트러스 구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삼각형으로 짜 맞춘 형태가 종류는 많습니다. 그런데 트러스 구조는 2차원적으로 짜 맞춘 것이고 입체 트러스는 3차원적으로 짜 맞춘 것이 입체 트러스 개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트러스 구조하고 입체 트러스 구조는 공통점, 바로 차이점은 2차원이야 3차원이야 이겁니다. 그러면 트러스 구조는 삼각형으로 짜 맞춘 겁니다. 조립한 거예요. 삼각형으로 자 우리가 조립한 겁니다. 짜 맞춘 겁니다. 그렇다고, 그리고 이제 접합은 핀 접합입니다. 접합은 끼우는 핀 접합 형태예요. 핀 접합으로 가고요. 그리고 얘는 부재가 축방향력만 받도록 설계해. 축방향력. 축방향력만 받도록 설계한 겁니다. 부재 축방향 받도록 우리가 설계를 합니다. 받도록 된 구조입니다. 그러면
보통 축방향이란 것은 이걸 축방향이라고 합니다. 자, 어떤 부재가 있었대 겁니다. 그러면 이 도면의 중심을 도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 도심이 있고 여기 도심이 있다. 도심이 있을 때 이 도심과 도심을 연결한 선을 축이라고 해요. 이걸 축이라고 하고 이 방향을 축방향이라고 하면 축방향만 받도록 한 것이 이제 트러스 구조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축방향형인데 축방향은 인장력하고 압축력이 축방향입니다. 그래서 잡아당기는 힘하고 누르는 힘 이것이 축방 이것만 받도록 한 구조가 입체 트러스 구조의 특징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해 두시고 그다음에 그 터널 구조 뭐그 터널은 이제 22회 시험 때 지문 한줄 나왔습니다. 커튼월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는 이 개념으로 사용한다. 자, 보통 지금 고층 건축물, 빌딩과 같은 고층 건물, 예를 들어서 제1롯데월드라든지 63빌딩 이런 사무소 건축물들이 외벽을 공장 생산품으로 조립을 하는 비내력벽이죠. 비내력벽이라는 것, 그러면 상부의 하중을 분담하지 않는 벽이에요. 이것을 커튼을 구조라고 합니다. 커튼을은 명심하세요. 비내력벽에 해당이 돼요. 하중을, 상부 하중을 지지하는 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측면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뼈대를 짜놓고 나서 외벽을 조립하는 벽 있죠? 이것을 커튼월이라고 칭합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페이지 27페이지 보면 시공 과정에 의해서 우리가 습식 구조, 건식 구조, 현장 구조, 조립 구조 해놨죠? 그러면 시공 과정에 1번, 2번 물의 사용 여부입니다. 물을 사용하면 습식이고 물을 사용 안 하면 건식입니다. 그러면 콘크리트나 모르타르 같은 물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런 것은 우리가 습식 구조라 하고요. 그런데 나무 구조, 목 구조나 철골 구조 물을 사용하면 안 되죠. 그런 걸 건식 구조 이렇게 칭합니다. 자, 그리고 현장 구조하고 조립 구조의 구분은 이겁니다. 바로 부재 생산을 어디에서 하느냐. 그러면 시공 과정이 현장에서 모든 자재를 제작 가공해서 만드는 것은 현장 구조죠. 그러면 아파트는 현장 구조로 가는 거죠. 그리고 조립 구조는 부재를 갖다가 공장에서 생산해서 현장으로 운반해서 현장에서 조립하는 형태가 조립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조립 구조의 특징은 공장 생산품의 특성을 갖습니다. 그러면 보통 대량 생산하겠죠? 소품종 대량 생산으로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다양한 평면이나 우리가 외형을 추구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 보통 공장에서 생산 제품의 특징이 땅땅땅 획일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유리한 것이 바로 이 조립식 구조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조립식 구조는 부재를 공장에서 생산해서 현장에서 조립하다 보니까 접합부가 일치하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접합부 일치화가 되는 방식은 일체식 구조들이 바로 접합부 일치화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접합부 일치화는 어렵다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죠. 우리가 어떤 조리별 형태에 따라서 운반의 문제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박스형 형태로 하나의 주거 유닛을 만들어 가지고 운반하는 경우는 굉장히 운반의 문제점이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조립식 구조의 단점적인 측면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8페이지 보면 중앙에 프리캐스트 부재 해놨죠? 그래서 미리 제작된 부재를 우리가 프리캐스트 부재라고 해요. 공장에서 미리 생산된 제품들이죠. 미리 제작된 부재를 프리캐스트 부재라고 하고, 그걸 이용해서 조립하면 프리캐스트 구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28페이지, 재해 방지 성능상 분류. 자, 이쪽은 아직까지는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뭐, 앞으로 대비해서 뭐 간략히 해 두시면 된다. 그러면 재해 방지 성능상 분류상, 내진 구조, 또는 내하 구조 이렇게 나누고 있죠. 그리고 보면
방화구조, 방공구조 해놨습니다. 자, 내진구조는 지진에 저항할 수 있는 구조를 내진구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내진구조는 주의할 점이, 자, 그러면 이런 가구식 구조나 일체식 구조들은 내진구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적식 구조는 내진구조가 될 수가 없네. 조적식 구조는 아니다. 자, 벽돌 구조나 블록 구조나 돌 구조들은 자체적으로 내진 구조가 될 수는 없다.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하. 자, 하재에 견딜 수 있는, 장식은 하재에 견딜 수 있는 구조가 내하 구조가 됩니다. 내하. 그러면 내하 구조가 자체적으로 될수 없는 것이 목 구조나 철골 구조들은 내하 구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하 구조는 하재의 장시간 견딜 수 있는 구조를 내하 구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아파트가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경우에 내하 구조의 기준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현재 아파트가 벽식 구조가 많죠. 벽하고 바닥판 슬랩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자, 이 바닥의 경우하고 벽의 경우에 내하 구조를 우리가 기준을 알아두시면 된다. 그럼 내하 구조에서 이 철근 콘크리트, 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일 때 바로 벽이든 바닥이든 경우 두께가 일정 이상이 돼주면 내하 구조로 봐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조이다 이럴 때는 보통 벽이나 바닥이나 두께는 통일하게 갑니다. 그래서 10cm 이상이 돼주시면 되죠. 그래서 두께가 10cm 이상이면 바닥이든 벽이든 둘다 10cm 두께 이상이 되면 이것을 내하 구조로 봐주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이 벽의 경우 벽돌벽일 때이 재료가 벽돌벽, 조적벽이네. 자, 벽돌벽의 경우는 이것은 기준이 달라집니다. 철근 콘크리트일 때는 우리가 10cm 이상 두께를 확보하면 내하 구조가 됩니다. 그런데 벽돌벽은 19cm 이상 돼야지 하재에 견딜 수 있는 내하 구조의 개념이 됩니다. 그런데 철골은 내하 구조에 속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단의 경우는 옥의 계단의 경우는 우리가 내하 구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철골 구조가. 그러면 보통 철골 구조는 자체적으로 내하 구조가 될 수는 없다는 측면을 우리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방화 구조. 자, 하재 확산을 방해, 연소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럼 하재에 견딜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방화 구조. 연소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가 방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화 구조의 경우는 우리가 주의하실 것이 보통 철망 모르타르 발음 두께는 2cm 이상이 되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2번과 3번은 다른 거에 합계죠. 재료를 외우려고 하지 말고 철망 모르타르 정확히 해 두시고 2cm 이상이고 나머지는 합계가 2.5cm 이상이 되면 방화 구조의 개념으로 본다. 그럼 방화 구조는 우리가 재사용은 할수 없어요. 하재에 견딜 수는 없습니다. 단지 연소하는 현상을 방지한다는 거죠. 그 구조가 방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14번에 신벽의 흙으로 맞벽 층에 신벽은 중심벽을 신벽이라고 해요. 이거는 두께와 관계없이 우리가 봐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방화 2급 이상에 해당이 되면 우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방화 구조적인 측면을 다뤘고요. 그리고 방공 구조. 방공 구조는 공습이나 폭격에 우리가 방지하게 재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공 구조.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이 방공 구조죠. 뭐 비행기 경락고나 아니면 우리 전투기 경락고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원자력 발전소 이런 것이 바로 둥글개나죠. 그것이 방공 구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가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부 학습을 할때 전반적으로 구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리를 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33페이지 보시면 자, 5번에 33페이지 5번 문제 보시면 건축물의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게 낫죠. 커튼홀은 공장 생산된 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해서 구성하는 비내력 외벽이다 해서 맞죠? 그래서 이거는 하중을 분담하면 안 돼. 상부 하중을 비내력 외벽의 개념이네요. 그리고 2번 조적 구조는 벽돌이나 석재, 별로 LC 등 같은 조적재를 결합재 없이 쌓아 올리는 건안 되죠. 결합재 그냥 돌을 벽돌 그냥 쌓아 놓으면 여러분들 아파트 저 주택 단독 주택에 사시겠어요? 그래서 결합재는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우리가 틀리게 문장을 만들었던 겁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구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뭐 다음 시간은 뭐 기초에 대해서 기초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